텍사스주 한 요양원입니다. 86세 노인이 침대에서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게 된 가족. 하지만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기에 설치했던 방 안에 있던 카메라에 포착된 것은 충격입니다. 기저귀를 찬 할아버지가 바닥에 누워있고 두 명의 건장한 시설 직원들이 장난감을 다루듯 침대에 올리더니 폭행을 하는 것입니다. 폭행 장면은 카텐을 가리면서 끝이 납니다. 눈, 얼굴, 온몸에 타박상을 입은 할아버지는 현재 병원에 입원한 가운데 가족들은 경찰에 신고했지만 아직 수사 진행 상황은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